네, 제주 평화하기 전국 태권도 대회 사흘째를 맞아 고등부 메달 주인공들이 속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남자 고등부에서는 태권 명문인 풍생고의 서현우 선수가 중등부에 이어 고등부까지 평화하기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남자 고등부 플라이급 결승전. 연제고의 김연태와 을산 스포츠과학고의 한민성이 맞붙었습니다. 1회전 초반부터 불꽃 튀는 난타전이 이어집니다. 연제고의 김연태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1회전을 먼저 가져갑니다. 2회전에 을산 스포츠과학고 한민성이 반격에 나서며 한점한점 점수를 따내 경기를 리드합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를 앞두고 연제고의 김연태가 연속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해 준결승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터라 이번 대회 우승이 남다릅니다. 작년에는 준결승에서 져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결승에서 이겨가지고 1등에서 기쁨. 남고부 패더급 결승전은 태권 명문 고교의 맞대결로 치러졌습니다. 풍생고의 서현우와 경북 최고의 이혜성이 두 번째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1회전을 비교적 쉽게 이긴 풍생고의 서현우가 2회전 들어 고전을 펼치다 뒷심을 발휘하며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중학생 때 제주 평화기 우승을 차지했던 서현우는 4년 만에 고등부 왕좌에 오르며 대회 2연패라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중학교 때 제주 평화기 와서 첫 1등을 했었는데 여기 올라와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4년 만에 또 1등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한성구의 최지성이 남고부 라이트급에서 울산 스포츠고 김현수가 미들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는데 제주평화기 대회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8체급의 남녀 메달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